자, 요거하고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열 겁니다. 아, 그 전에 위선오브를 먼저 열어볼게요. 위선오브를. 해서 오늘 날린 그거를 갖고 와볼게요. 여기 이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떠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이제 여기 제일 건물들이 많은데 또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처음 이걸 그려본 거라서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이렇게 다 많이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요게 이제 커브 값, 여기 커브 사이즈 요거 갖고 그 웨이포인트를 몇개안 찍어도 충분히 원형으로 나오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찍을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버튼, 요거 버튼 누르면 현재 이 웨이포인트 내가 선택한 웨이포인트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24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웨이포인트에 왔을 때 어떤 액션을 넣고 싶으냐? 여기서 액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 포뭐 어쩌고 뭐몇 초간 정지하고 있다든지, 그 호버링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뭐 찍는다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비디오 찍던 것을 스탑시킨다든지, 이런 액션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1번에 뜰때 레코딩을 시작해서 53번으로 이제 미션이 다 끝나면 레코딩은 끝내고 제가 선택해 볼게요. 1번을 선택하면 여기 뭐 스타터 레코딩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1번에서 떴을 때 1번에서 이제 딱 뜨면 거기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다 끝내면 53번에 딱 오면은 레코딩이 끝내고 그다음에 저기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게 파노라마 프리셋이라고 돼 있어요. 요걸 누르면 이거 제가 빼볼게요. 다 빼보면 여기 파노라마 프리셋이에요. 이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파노라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아쉽게도 이건 좀 연구를 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게 액션이 여기 액션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총 14개 액션밖에 못 들어가요. 한 번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보면 180도 레코딩을 하라는 거예요. 180도. 근데 이게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저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굴려봐야 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해외 사이트 뒤져봐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360도 파노라마 찍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레코딩 하고 있으면 일단 영상 레코드를 끊어야 돼. 근데 여기에 또 끊으면 또뭘 해야 되냐면은 실제 영상 끊으면 그 다음에 사진 모드로 바꿔야 되죠. 그렇지. 여기 사진 모드로 바꾸는 액션이 없어요. 영상으로 찍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파노라마만 찍겠다 그러면 애초에 선택을 사진 모드로 해놓고 가서 이렇게 찍으려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영상하고 사진을 혼합해서 못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보면은 180도 돌아서 사진을 한컷 찍고 그다음에 230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을 때는 총 24장, 26장 찍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액션이 적어도 그두 배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기체를 돌리고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찍고. 근데 여기는 액션이 14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부분에 웨이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갖고, 그렇게 한번 해본다든지, 그거는 뭐 이제 누군가가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포로웨이 봐도 파노라마는 이게 어쨌든 찍기 어렵다. 성공했다는 애들은 제가 보지 못해갖고. 아, 잠깐만. 그러면 영상을 안 찍고 그 룹을 똑같이 해놓고 거기 가서 사진 모드에서는 아니요. 한영원 선생님 아,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보내죠. 보낸 다음에 얘 보면은 액션 중에 여기 스테이 4가 있어요. 스테이 4. 이거는 멈추고 일단 미션을 정지하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텀을
파노라마 찍을 시간만큼 텅을 준 다음에 거기서 파노라마를 찍고 다시 미션을 재시동 한다든지.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찍고 반만 찍을 수 있다면 반만 찍고 고도를 1m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61m를 넣었다가 그대로 1m 다시 60으로 다시 오게 하는 후에 다시 또 3분의 1 수행하고 다시 또 올렸다 다시 또 고도만 그 자리에서 해서 다시 하면 그 좀 약간 여러 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미션을 그게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우리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면은 조금 누락 포인트가 더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 고도만 바꾸는 거죠. 뭐 다른 GPS 이제 그거는 이제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해보셔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그거 누군가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동영상과 360 사진과 액션을 여러 개 있는 간단한 거.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 개발자들한테 왜 필요한지 설명만 해주면 만들어줍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요. 아니 저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거는요 개발하실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나도 단순해서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만드는 게. 안 만드는 이유 유일한 이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 봤다. 빨리 땅 들어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도 많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들어가네. 왜냐면 걔네들도 옛날 저기 포럼 사이트에 가면은 그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도 이슈가 있다는 얘기죠. 개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요. 어쨌든 하여간 왜냐면 여기 파노라마 모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저기 뭐야 얘 보면은 여기에 그 저기 파노라마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웨이포인트하고 얘가 저기 파노라마 모드하고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는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까지 간 다음에 미션을 정지하고 파노라마 찍은 다음에 그다음 다시 미션을 시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얘도 파노라마 모드 니치 앱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찍어보니까 니치 앱에서 찍어야지 더 유리해요. 왜냐면은 제가 같은 인스파이어 갖고 추가로 찍더라도 예. 예, 아니면 그 뭐 인스파이어 갖고 찍으면 얘가 짐볼을 더 올려 그래서 하늘 구멍이 좁아요. 니치를 찍으니까 네. 하늘 구멍이 더 작아요. 그게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DJI 프로하고 틀리다는 거죠. 아무래도 매뉴얼을 커스텀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쨌든 저 하늘 구멍이 더 작더라고요. 핸드폰은 틀리네 또 보니까. 핸드폰은 하늘이 커요? 하늘이 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프로 시그널 DJI 찍습니다. 장수가 얘는 20몇 장밖에 짓는데 어쨌든 DJI 버프는 34X니까요. 34X죠? 하늘이 부족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얘는 인스파이어하고 그거는 화각이 달라요. 저는 디폴트를 했어요. 여기서 설정 앱에서 설정할 때 그냥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했어요. 네. 아, 부족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거기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거기 그 우리 앱에서 보면 좌측 상단에 웨이포인트 선택했잖아요. 파노라마 모드가 또 있어요. 거기서 파노라마 모드 하면은 카메라 화각에 따라서 내가 몇 도에서 얼마 찍고 예? 또 몇 도에서 또 얼마 찍고 뭐 이걸 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별도로 다. 그러니까 그 저기 렌즈가 바뀌어도 충분히 파노라마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이 웨이포인트를 이거를 제가 저걸로 저장된 게 없구나. 자 웨이포인트 이거를 우리 구글어스에서 보면은 제가 대충 그려갖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저장을 안 해놨어. 집에서 했던 거라서. 저하고 또 헷갈리네. 응? 이건가? 하도 여기서 윈도우를 안 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뉴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계속 확대하면 이 파노라마 모드로 지면 모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계속 뉴욕 같은 데에서 확대를 계속 하면 얘가 지면 모드로 넘어가면서 파노라마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 스트리트 뷰로. 예. 근데 그걸 막는 방법은 그걸 불편해 되게 막는 방법은 도구의 옵션에서 내비게이션 있죠. 여기서 이게 이건가? 마우스 힐 아니야. 둘러보기인가? 내비게이션이 있답니다. 아 여기는 요거. 요거를 자동 이거 지면 보기 모드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요게 아니라 위에 걸. 가운데 걸. 네, 네. 요걸로 해놓으면 그 파노라마를 열리지 않고 그냥 확대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다가 대충 제가 웨이포인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드래그해도 그려지는 거예요. 왜 저게 안 나와? 이게 이렇게 포인트가 잘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그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도로 예, 지면 저걸로 됐네. 지면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60m로 했다. 예, 그럼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이게 지상에 떠 있는 느낌을 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얘가 지금 우리 저기 V월드 지도에서 보면은 이게 훨씬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 언덕이. 그러니까 지금 구글 지도에서 이게 좀 낮게 보여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여기 칸막이가 쭉 내려와 갖고 예? 그게 이제 건물을 지나가는 느낌을 보면 되는데 그거 보는 방법은 니치앱에서 여기서 예, KM의 3D 패스로 현재 상태를 저장하면 돼요. 저장하는데 그냥 저장하면은 이런 에러가 뜹니다. 이 에러가 뭐냐면은 저기 고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이걸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고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옵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미션 오브에서 여기 미션의 아니, 세팅 있죠 세팅 이걸 눌러서 이거 온라인 고도 에볼루션을 이거를 체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얘가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낸 걸 예, 다운로드 했죠. 예. 이걸 구글에서 이제 불러오면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 지금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미션 허브에서 갖고 온 그 지도 데이터를 여기서 예, KM의 3D 패스로 내보내면 예, 그러려면은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요거를 네. 그래 놓고 이제 요거를 구글에서 불러오면 열기에서 불러오면 돼요. 다운로드 여기 있죠 요거 네. 요거를 불러오면 지면에서부터 벽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 고도 요게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60m 올라가서 예? 여기서부터 다시 20m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벽면이 보이니까 전체 고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예. 자, 이렇게. 전체 고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요 면으로. 근데 요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구글로 갖고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영상을 요거 보여드렸죠. 요거. 예. 요거 돌아가는 느낌. 예. 지금 요거 중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요 느낌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요거를 조금 요 데이터 그대로 제가 그 버추얼 리치라는 소프트웨어 갖고 불러와 볼 거예요. 자, 버추얼 리치는 제가 카페에다 다운받아서 해놓을게요.
예, 버추얼리티 미션. 맵이 들어오는 소리. 맵이 켜지는 소리가 나요. 똑같아요. 예, 여기에 화면에 미션 허브 화면이 있고 여기서 이제 똑같습니다. 로그인한 다음에 오픈해서 네, 지금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이걸 열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미션에서 여기 보자, 여기 왼쪽에 익스포트 예, CSV 이걸로 내보내면 여기 이제 그 이게 CSV 파일이 뭐냐면요, 저기 저기 텍스트 뭐죠? 엑셀로 열어보면 GPS 데이터, 고도 데이터 뭐 그런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네, 여기서 아, 맞아. 뭐라고요? 이런 박수. 자, 이걸 누르면 이 파일이 익스포터가 되면서 구글이 저희 구글 어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일단 얘는 지울게요. 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할게요. 연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얘도 이제 없애버리고. 네. 자, 얘가 이제 어디 가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여기서 이제 미션에서 이게 요거를 누르면 데이터를 내보내면서 구글 어스가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네. 자, 그럼 여기에 얘가 이것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걸 열어보면 이게 지금 불러진 거예요. 요걸 열어보면은 여기에 그 경로 비행 파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녹화 파일이. 예,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얘가. 근데 요거를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실제로 비행기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요 밑에 이제 자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거든요. 드론 날리는데 여기를 플레이 해보면은 똑같죠. 아, 약간 비슷하네. 네. 근데 저 드론용 저게 없는데. 내리고 다음에 여기서 너 던질 것 좀 갖다 놔주세요. 이거 뭐 던지실 텐데.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하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를 보고서 봤더니 이게 비행 각이 너무 예. 안 좋아. 나 하늘이 좀 보이고 싶어. 여기서 조죠. 예. 하늘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다시 하고 얘를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자 하늘이 보이려면 각도를 다 높여야 되겠죠. 예, 이제 카메라 각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메라 각도를 다 높입니다. 예. 지금 얘 카메라 각도가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는 POI가 네. POI로 보면 지면을 보게 됐어요. POI에서 그 지점에 네. 높이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다 그 인터폴레이트로 다 해놔갖고 아, 예. 네. 원래 이제 POI에다 지정하면은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게 제일 편해요. POI 요 데이터 있죠? 여기 네. 고도가 지금 1m로 저는 지금 0m로 해놨는데 아, 1m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1m 기준으로 이제 카메라가 쳐다보는 거고 요거를 이제 2m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각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편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다 하나씩 해갖고 일단 여기만 요거만 6, 7, 8, 9 이쪽으로 도는 거 예, 여기만 제가 바꿔볼게요. 고도를 지금 마이너스 30도로 해놨는데 다 0으로 바꿔볼게요. 0으로 자, 0으로 했어요. 했죠? 그쵸? 예. 자, 요 부분만 0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다시 여기서 미션 오브에서 이걸 내보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구글 어스가 이걸 내보내는 게 여기가 아니지 지금. 제가 여기서 바꿨네. 잘못 바꿨네. 지금 여기서 바꿔야지. 예, 네. 비주얼 미션 허브가 아니라 예, 버추얼 저기 그 저걸로 해서 바뀌어야지. 여기서 바꿔야죠. 아니, 거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네네. 똑같아요. 이게 미션 허브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션 허브가 여기도 이게 브라우저예요. 지금 이게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서 0 똑같아요. 미션 오브하고 미션 오브가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럼 이쪽에서 저 미션을
거래도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렇죠. 여기 똑같은 미션 허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구글러스에서 예, 네, 그렇죠. 여기서 다 해도 되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으면 그 다음에 요거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돼요. 여기 그냥 지우고 싶으면 휘통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워지는 거고 S 버튼은 창이 닫히는 거고요. 다시 보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다시 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어쨌든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도로 다 바꿔 지금 카메라 각도를 바꿨죠. 예, 이거를 다시 여기서 예, 이렇게 내보내면 이제 구글러스가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내가 요거는 저기 뭐 눈에 거슬리니까 빼버리고 안 보이게 하고 요걸 플레이 한 다음에 다시 아까 여기죠. 자 아까 저기 여기서 플레이해 볼게요. 아까는 이게 안 보였죠. 예? 하늘이 안 보였는데 예,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 보이다가 어느 정도 같이 또 카메라 또 내려갈 겁니다. 또 보시면. 그러다가 지금 이영도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가 안 고친 게 있으니까 예, 내려가겠죠. 왜 안 내려가? 아직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그 정도. 내려가죠. 네. 네. 그 미리 이 화면이 거의 흡사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출장 안 가도 되겠네. 아니 이게 출장 가셔야 되는데 이거 제안하실 때 담당자한테 이렇게 찍을 거냐라고 물으시는 게 완전적이네 그냥. 그래서 내가 화면 각도를 우리가 미리 할 때 이게 진짜 그게 몇 번을 날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데 이게 우리 클럽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데 가서 못 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네. 경로를 그러니까 하나를 메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두세 가지를 딱 약간 동선 느낌이 틀린 걸 두세 가지 만들고 어느 걸로 찍을까? 어느 걸로 보고 불러다가 자, 그걸 보면 되죠. 자, 그다음에 어느 게 마음에 들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삭제하고 삭제하고 하나를 메인으로 해서 조금씩만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그럼 바꾼 다음에 네. 나중에 가서 드론만 띄우면 되잖아요. 1-1-3 이렇게 만들어 다른 볼까요? 걸로 이제 해볼게요. 다른 걸로 이번에는 얘기 아니라 마이애미 찍은 거 네, 마이애미 해갖고 마이애미 또 언제 다녀오셨어요? 어젯밤에 아 그게 이쪽에서 하신 거예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돼. 나를 마이애미에 보이는 장면 이런 거 찍어다 줄게. 미션 오브에서 얘를 다 한꺼번에 날리는 거는 이걸 날리는 거는 요거 네, 요거 버튼 누르면 돼요. 이걸 이렇게 되면 다 클리어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네, 요 왼쪽 요 버튼 요거는 요거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건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요거는 자 여기서 일단 자 마이애미 자 여기 한 걸로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응? 마이애미 열어볼게요. 저 API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 이제 마이애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경로를 자 이 경로를 이제 그대로 빼볼게요. 그대로 빼보면 이거를 그대로 구글어스로 빼보면 얘는 다 수용을 한 거라서 건물에 부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 있어 보이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올릴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로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얘를 이 꺽쇠 버튼을 빨 누르면 배속으로 갑니다. 배속으로. 네. 그렇죠? 건물에 안 붙이죠.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 각도까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네. 이런데 이렇게 해서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처음에 제가 만들 때 잘못 만들었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을 뚫고 제가 근데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자 네. 화면에 팝업이 딱 뜨면서 자 여기 요거를 네 번째 4번 웨이포인트를 제가 이쪽으로 끌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통과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끌고 가면은 건물에 부딪히게 고도 10m 헤르 뭐 그 다음에 카메라 각도입니다. 카메라 각도도 다 여기 바꿔주면은 얘가 끝에 이놈 부분을 제가 카메라 각도를 뒤로 바꿔볼게요. 튕겨나왔다. 튕겨나? 아니요. 그래도 들어가죠. 건물 안으로.
건물 안을 보이죠. 자, 창문 열어보세요. 저 제 방향을 방향 보이죠? 예. 방향은 이제 바다 쪽이 아니라 건물 쪽으로 틀었어요. 예. 예, 그러면 얘가 갔다가 여기서 한 바퀴 뺑 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건 원래 구글지로 했던 건 지워버리고. 이걸 진짜 잘 응용하면은 아 훨씬 안전하면서도 자, 훨씬 완성도 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네요. 일단 자, 볼게요 이게. 네. 이거 이제 보시면. 저 열심히 연습해요. 한국에는 이런 지형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해서. 자 이제 플레이를 해서 되게 지금 천천히 나니까. 오늘 시간이 나오니까 좋네요. 이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네. 시간도 파. 이제 건물은 뚫고 들어갈 겁니다 이게. 네. 오. 그렇죠. 내부도 나오나요? 여기서 한번 내가 카메라를 돌려서 건물 안 뚫은 게 아니라 신데? 지금 뚫은 거예요. 잠깐만요. 통과한 거예요? 거짓. 여자 꼬르 들어가야 돼. 다 피해가는 피해가네요. 형이? 그러면 자동이 내빙이라 그럴까? 매딩 미니로 해주세요. 이게 확 지금 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틀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서 부닥힌 거예요. 카메라가 틀어 기체가 틀어서 뒤로 부닥힌 게 뒤로. 그러니까 방향을 그럼 원래대로 놔둬 볼게요. 여기 요 놈이 제가 여기서 방향을 네. 고도가 높아서 그리쳤는데 아고 고도 높지 않아요 여기. 프로그램이라서 요거를 카메라는 나오지만은 네 그렇죠. 네 요거를 제가 원래 방향으로 건물 쪽을 뽑아보세요. 네, 건물 쪽으로 이렇게 해볼게 원래대로. 그래놓고 다시 이거 지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계속 쌓이거든요. 어디 갔지? 꽃나? 뭐야 왜 꺼졌지? 꽃나? 응모할 때가 아 있구나. 그래서 등 한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가서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해보면 피해가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들어온다. 예. 들어온다. 아, 들어왔다. 오셨어. 밖에서 이제 건물이 부서지네. 어이 신기한데. 네. 야 이거 건물이 부서지. 그리고 이거를 보려면은 우리가 뺀 다음에 이걸 켜놓으면 실제로 왜 그게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도 여기서 부탁해네. 뭘 좀 한 거 있지 않아? 이렇게 여기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가 그냥 2D 지도하고 구분해서 보기 어려운 게 이것도요. 볼 때 그러니까 웨이포인트 집어넣을 때는요. 이걸 확인할 때는 내가 여기다 이걸 중앙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포인트를 중앙에다 갖다 놓고 그 건물이 위에서 정면 평면도로 보이는 상태에서 얘를 편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편집하고 싶다. 예?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안 부탁하는 이유는 실제로 얘를 그 저기서 그 저기 입체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은 얘가 이 여기서는 입체가 아날로그니까 얘가 사실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으니까 마치 이게 입체가 아니니까 많이 벗어난 것 같지만은 실은 얘는 얘를 본다면은 얘가 가운데 와야 돼 가운데 아~ 예, 그 상태에서 이렇게 봐야지 보면 안 되고, 네, 네 무조건 이게 평면으로 왔을 때 왜냐면 얘가 우리 시차가 생기잖아요 네,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이제 더 부닥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더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벽면을 보시면 네. 얘는 부닥 원래 부닥히는 건데
고도 때문에 부탁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피티용으로다가 뭐 이렇게 뭐 하나씩 해놓고 짱 유용했어요. 짱. 실제 보호용으로 저거 갖고 만들어갖고요. 나도 틀 만들었지 했는데 저거 갖고 만든 거네. 저기다가 이제 뭐 지하철 노선을 구글에서 그대로 따갖고 거기다 얹어갖고 그대로 만들어요. 여기는 뭐 탱기구 하고 여기는 뭐 정류장 있고 거기 만들더라고요. 뭔가 좋아하고 이러려 다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션업으로 다시 가서요. 교관시험 보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있나요? 로고 그걸 로직도 끼워놔야 쓸 수 있고 날리는 것만 손으로 맨날 내면 영상만 못 쓰고. 자, 미션업으로 다시 가서 자 여기 요거는 전 세계 유저들이 여기에다 올려놓은 거. 올려놓은 거. 예, 우리도 여기 비디오 또 촬영해서 올려놓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홈이 아니라 요거 요게 요걸 홈은 나의 위치 현재 나의 위치 요걸 누르면 색깔은 뭡니까? 많다 많고 적은 수 개수 그분 되게 많이 찍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를 확대하면은 여기 이제 모여 있는 미션 오브들이 있어요. 직방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요걸 클릭해 보면은 요런 미션업이거든요. 내가 요거를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서 예? 요거 저장을 합니다. 요 미션을. 오. 그래서 세이브 해 갖고 딴 것도 갖다 쓸 수 있네. 세이브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한국에 있는 게 누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누가 올려 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걸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걸. 누군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우리나라 걸. 이 사장님이 올려놓은 게 뭐일 거라. 부딪히는 경우로 저장해 놓은 거 아닐까요? 여기다 한번 변경이나 하다가. 하필이면 또 제가 사는 제가 사는 왕성호수 쪽이야. 왕성호수. 네, 여기 왕성호수거든요. 제가 사는데. 이거 눌러보면은 지금 이렇게 몇 개를 올려놨어요. 내가 이걸 한번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예, 네, 선택한 놈을 세이브해갖고 왕성호수 웨이브이드 중간은 마이너스 20m 나만 죽을 수 없다. 맨 마지막에 결승 지점에 줄 하나 쫙 한 두어 줄 쳐놓고서 고기 물로 떨어지게끔 자, 왕성호수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 날려버리고 네, 날려버리고 불밤에 올린 것만 안 받는 그 다음에 미션에서 다시 오프한 다음에 예, 여기 내가 하나 AN을 삭제해 버리고 예. 왕성호수 있죠? 예, 열어봅니다. 그럼 열렸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걸 선택해요. 예. 그래놓고 미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내가 움직여서 얘를 좀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 이거 갖고 전체적으로 얘를 넓힐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재밌네.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웨이브포인트 중 하나가 마이너스 20m라니까 아니라는 네. 어떻게 움직이나? 네? 다시 눌러봐야 돼. 위에 그렇죠? 보여요. 고도가 네. 보여요. 다 까봐야 돼. 위에 고도도 보여요.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3D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간에 가서 뭐 영도 궁금한 고도 게 영 해놔버리면 저 시작점이 이제 여기 미션 시행한 데가 있는데 띄우는 데는 아무 데서나 띄워도 그 근처에서 어라운드 그 네, 주변에서 띄워도 네. 거기 가서부터 미션 네, 그렇죠. 시행되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은 딱 그 끝나는 데서 거기 네, 서 있고요? 띄우면 미션 버튼을 누르면 내가 띄워놓고 미션 버튼을 누르면 미션 버튼 시작하는 고도까지 얘가 올라가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떨어진 데서 띄워도 그 자리 가서 그대로 똑같이 그렇죠. 찍고 그 마지막 미션 제가 이제 데서. 여기서 한다고 해서 예. 잘못 불러서 그때 마이애미를 딱 선택하잖아요. 예, 예. 그럼 얘 딱 가고 마이애미까지 가요. 예. 찍고. 내가 떨어지지. 보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 근데 예. 이런 상황은 그렇게 될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아. 왜냐면 걔 GPS 데이터 예. 갖고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아, 재밌네. 그러면은 저게 완전 검증된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냥 차에서 한 약간 이제 주변에서 몰 이제 도착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몰래 띄워놓고 거기서 고도를 100m 딱 뜨게 한 상태에서 이제 매뉴얼로 끌어다가 다시 이제 자기 인대로 오게. 그래서 예전에 네. 어떤 사고가 났냐면은 네. 이 디자이너들은 초기 때 네.
홈 포인트를 잡잖아요. 예. 떴던 대로. 내가 가서 지방에 달린 다음에 예. 이쪽 와서 했는데 홈 포인트를 안 잡은 거야. 예. 그거로 누른 거예요. 예. 그러면 날라갔어. 이거 기록돼 있어야 돼. 가다가 떨어져. 아, 그거 조심해야겠네. 그거 조심해야겠네.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아, 그리고 날라가서 이제 컨트롤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면 지 혼자 그냥. 그러니까 지금 멀리 날렸다가 네. 멀리 날렸다가 당연히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딴 데로 가고 있는 거 예전 홈포인트로 가고 있어. 아, 그러니까 매뉴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데 아, 어 이거 왜 이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할 때 잘못하면 마이애미 눌러버리고 마이애미까지 날아가라 그래. 뭔가 폭탄 심어놓은. 이건 한 번씩 쓰고 그냥 데미지가 크네요 그냥.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 우리끼리 다 만들어갖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서로 공유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메인 폰트 하나씩 다 까봐야 돼. 동시에 열대가 떨어질 수 있어. 자, 요 이거 그, 올린 건 다 까봐야 떨어진 거지. 요거 중에 하나가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얘를 또 회전할 수 있어요. 얘를 전체를 왜 회전이 안 돼? 개별적으로 아니요. 아니 요 이렇게 같은 웨이포인트로다가 한 1년에 한 2, 30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회전이 되는 건데. 찍는다고 하면은 오, 그 영상이 변하는 게 똑같은 거에서 시간도 똑같고 움직임 궤도도 똑같고 그 화각도 똑같기 때문에 싹 그것만 잘 되는데 또 그거 하나가 또 멋진 영상이 될 것 같아. 운영할 때가 진짜 많아. 그 서빙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드에 보면 힘든 맛인가? 그 주인공 너무 많아.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어스에서 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 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영상은 당연히 누추가 안 보여야 되겠죠. 여기서 이놈을 네? 이놈이 이렇게 플레이 되는 영상을 만들려면은 이 영상이 지금 임시 장소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임시로 보기 위해서 미리 저장되어 있는 거고 얘를 내 장소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버추얼 미션 요 녹화 아이콘 모양 요 놈을 네, 해서 내 장소로 저장하면은 여기 저장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도구에서 네, 이거 보면은 이제 도구에 보면은 이거 꺼야지. 여기 도구에 보면은 무비 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무비 메이커. 네, 이거 클릭하면은 여기서 예. 네, 여기 내 장소에 요거 있죠? 목록이 뜨거든요. 내 장소에 있는 게. 예. 네, 거기서 요거잖아요. 네, 요걸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얼마나 크기로, 예. 네, 할 것이냐. 제 거는 4K까지 되는데, 또 여기를 깐 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선택하고, 예. 네,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기 하면, 예,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아, 제가 그, 제가 여기 이거 한 거요. 이거를 1920, 그니까 풀 HD에, HD에 30p. 60p를 안 하고 30p를 했더니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 내놓을 시간 엄청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구글 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가 로딩이 바로바로 안 되고요. 예. 네, 이게 하면은 천천히 올라온대 건물들이. 그래서 얘가 건물이 올라온 거를 다 녹화하고 한 장 그려서 올라온 과정을 녹화. 그래서 그 과정을 녹화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영상이 완벽하지는 않아. 제가 한 것도 보면은 중간에 막 건물이 막 투명 건물도 보이고 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말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말고도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우리. 여기 구글 어스 스튜디오 제가 그 저거 돌린 거 구글 어스 스튜디오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빔 프로젝트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킥스타트 누르면 여기 이제 예제가 있어요. 이런 예제로 해서 여기 더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작 누르면은 여기 이제 하자라 되면 여기 내가 에펠탑 하고 싶다 그러면 에펠탑
네, 에펠탑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에펠탑을 갑니다. 네, 거기서 누르고 네, 그 다음에 뭐 반경 네, 그 다음에 고도 네, 목표고도 이게 저기 저 미션 허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얘가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로고 뜹니다. 여기서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내가 움직인 대로 네?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키포인트 키프레임 넣어갖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더 퀄리티가 높아요. 얘가 이미지가 뚫리고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가 낫겠죠. 자, 그러면 제가 비행장에다 여기서 드론을 띄워서 예? 비행장에 오비스로 돌리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저장한 다음에 우리 실제로 나가서 해보죠. 예? 아, 그럼. 그래. 혹시 저런 기능도 되나요, 얘가? 뭐야? 경로만 미리 정해놓고 이 조종자가 짐벌만 잡는 그런 예. 기능 같아도 되나요? 아, 그게 되나요? 아까 저기 보면 그 짐벌 모드를 매뉴얼로 네. 하면 돼요. 아, 짐벌 모드만? 네. 그러면은 키에서 그냥 드론 조종은 안 하고 네, 카메라만 따로 네. 대신에 이제 짐벌이 움직일 수 있는 예. 드론이어야 되겠죠? 인스파이어 같은 예, 네. 아, 인스파이어처럼 네. 아, 펜 요까지 제어할 수 있는 네. 2인 모드가 되는 그런 짐벌이 되고 펜프로 펜프로 안 되죠? 맵입도 안 되고 예. 미스는 2인 모드가 되니까는 그게 가능할 거네. 얘만 자, 어썸에다가 우리가 이제 괜찮네. 그럼 혼자 찍을 수 있네. 걸어 놓고. 자, 누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람 찍을 때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매뉴얼로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실제로 하는 데가 지금 여기가 비행장이 어디지? 아, 요게 비행장이에요, 요게. 세 번째 거. 비행장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펜션 여기가 여기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바베큐 집이고 바베큐 하는 데고 여기서 날릴 겁니다. 그래서 미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나 무조건 길은 조금 벗어나는 게 낫죠. 아 괜찮아요. 그냥 고도를 높일 거예요. 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뜨다 견적이라든지 거기만 벗어나는 것이라도. 실습은 한 거 보고 아니 근데 아까 여기서 무조건 그 고도를 원래 그 첫 번째 있는 데까지 올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줄이 없는 상태에서 고도는 고도가 떠가지고 그 포인트로 가는 고도는 일단 60. 허브에서 수정할 거예요. 미션 허브에서. 그러니까 고도는 지면 기준으로 해서 일단 60m로 올릴게요. 60m. 그러니까 지면 기준 제일 밑에는 뭐였습니까? 불밤지면 제일 밑에 걸 선택하시던데 절대? 아 그냥 절대 60. 네. 절대 고도는 지면 고도가 네. 지면 고도. 자기가 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얘는. 지면의 지면 고도를 기준으로. 자기가 떴던 네. 기준. 아니. 지면. 그러면은 고도 높은 해발 700이나 800 막 그렇게 되는 데는 그래서 계산해서 넣어야 돼. 마이너스 돼. 그냥 네. 바닥 되는 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거 확인 누르 이씨 닫아버렸네. 자 여기서 우리 비행장이 요게 비행장이죠. 그럴 거야 아마 요게 비행장이 맞아. 요게 비행장이니까 자 여기서 떠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서 떠서 여기 가고 왜 이렇게 아이콘이 안 보이지 얘는? 네, 이렇게 떠서 한 바퀴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오비처럼 약간 돌게끔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 이쪽으로 이 정도에서 여기 돌아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얘가 이제 뭐야? 고도 지면 기준 60. 그죠 이렇게 그쵸? 네. 네, 얘를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다운로드에다 다운로드 어썸 KML KMG는 압축 파일입니다.
아티클 표면에서 들어오는 거죠. 소프트웨어 중에서 아, 뭐 저기 뭐야 저런 게 못 불러오는 게 있어요. KNN으로 한 다음에 자 얘를 여기서 불러와도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아니면 아예 미션업부에서 불러올까요 여기서? 여기서 불러올게요. 여기서 불러올게요. 그러면 바로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네,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여기서 다 지우고 여기서 오픈 아 저기 봐 오픈 네. 오픈 오픈이 아니죠? 임포트죠 임포트. 자 임포트. 그래서 눌러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어선 실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세팅을 안 해놨네 여기도 해놨구나. 자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도가 60m죠, 그렇죠? 여기를 위험하니까 뭐 60m로 해서 여기서 이제 20m로 내려가게끔. 그러면 얘를 편집할 때는 아무래도 제 앱에서 편집하는 게 더 편하겠죠. 얘가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헤딩 값을 일단 바꿔줍시다. 헤딩 값을. 아,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로 해서 POI라는 예, 집어넣읍시다. 1m로 넣고 헤딩 어디서 헤딩 앞으로 직진 그 다음에 2번은 20m로 내려와서 20m로 내려오고 헤딩은 이제 이쪽으로 틀게 헤딩 헤딩 어디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20m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헤딩 값은 이렇게 똑같은 값 적용할 때 또 포인트 하나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안 돼요 그게 이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건 웹페이지에서 하는 거라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얘는 인터넷 페이지잖아요 근데 앱에서 하면은 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되는데 얘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 그런 걸 갖고 하는 거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스크립트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까 이제 앱으로 불러와서 앱으로 불러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얘도 20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가 예 이게 이제 PY 그쵸? 예, 포커스 PY 해갖고 PY는 지금 1번 여기 1번이 있는 거죠 1번 예. 그 다음에 얘도 20m 다음 넘어가서 얘도 20m고 그 다음에 예, 포커스 PY 예. 그 다음에 얘도 20m, 20m, 포커스 PY 네. 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20m, 20m, 네. 포커스 PY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다시 빠지게 합시다. 그래서 20m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헤딩 값을 제가 잘 안 보여갖고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제 60m로 올라가야죠 60m로 안전빵으로 여기 저기 뭐지 저게 많으니까 전봇대 같은 게 많으니까 방향은
네. 자,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다 했는데, 여기에 미션이 플러스해서 여기서는 스탑 리코딩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에서는 네, 스타트 레코딩 영상이 찍히게 네, 스타트 레코딩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는데 끝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여기서 세팅해서 리턴 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논을 하면 그 위에 떠 있는 건가? 호버링이죠. 논이 호버링이에요? 아닌 말 백 투 원 고메모리겠다는 의지가 논이 뭐지? 논이겠지 저는 논으로 했어요 네. 그럼 떠 있죠? 내려오지 않고 아니면 죽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했어요 네. 자 여기서 이 외고 이거 있죠? 이거 예, 이거를 이 커브 사이즈거든요. 커브 사이즈를 좀 더 키우면 원형이 되죠. 그렇죠.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운 피오레. 그러니까 이제 둥글게 넘어. 아니. 내가 헤딩이. 헤딩. 됐고 얘는 지금 좋아요. 그다음에. 커브 됐고 됐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전 요거 이전도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를 일단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미션에서 이제 예, 요걸 내놓으면 구글어스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얘를 실행해서 비행기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고도가 낮아지죠? 그 처음 헤딩 값은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디폴트 0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한 다음에 우리 저기 드론 여기 룰 이제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돌겠죠 PY 설정해 놓은 대로 네. 그러면 짐벌이 조금 내려갈 겁니다 아마 자 짐벌이 안 내려가죠 그쵸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네, 내신장이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너무 내신장 안에 들어가서 돌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니니까 스탑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얘네들을 일단 이렇게 좀 넓게 그렇죠? 넓게 요쯤에서부터 보면 되겠는데 요쯤에서부터 네 보게 되겠어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더 추가하고 싶다 아니 그 너무 이게 지금 원이 네모 박스를 해갖고 네? 여기다 PY 더 추가해서 더 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 선택하면 여기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인서트 그러면 선택된 거에 앞부분에 PY가 추가가 됩니다 인서트 눌러볼게요 앞부분에 추가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해서 커브 사이즈를 아니 그냥 딜리트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했는데 아까 보니까 지면이 너무 많이 그 덥게 보고 그 하늘이 너무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PY를 지금 1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 20 정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한 10 정도. 아, 지면에 박혀 있는 걸로. 마이너스 10으로 하면은, 그래 놓고, 다시, 내보내봅시다.
뭐 자, 해서 이제 얘가 내신 도롱장이죠, 여기에. 여기서 어떻게 보는지 좀 빠르게 볼게요, 이렇게. 아까보다는 하늘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을 더 올려볼게요. 위로 더 올라가 하늘을 아예 없애버려 없애지는 느낌을 해볼게요. 어,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네.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고기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시. 아, 참. 자, 아, 그 지금 뭐야? 여기 지금 예약해야 돼. 어디요? 식사 시간. 몇 시? 요거를 마이너스 지금으로 실습하면 한 2시간 20 정도로 해볼게요. 다시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아, 잠깐만요. 여기는 식당 다 하실 거죠? 예. 가시는 분 없죠? 우리 확인. 전 저녁에 가야 되는데. 네. 저녁 먹고 가세요. 아, 그러니까 바베큐면 드시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차. 교수님 성도관계 이제 그 네, 많이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네. 내일 아침 저희 끝나고 갔다 만나요. 그냥 좀 나가랬잖아요. 얘는 지금 멜비 화각에 돼 있는 거예요. 멜비 화각에. 그리고 자, 일단 조금 짧게. 일단 식사는 6시입니다. 네. 그리고 그 DJI 사이트에 가면은 그 저기 기종별로 화각 KMA 파일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갖고 구글 어스로 열면은 기종별로 화각을 볼 수가 있어요. 구글 어스 저기 뭐야 DJI 사이트에 그 다운로드 그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에 그 화각별로 각각의 기종별로 구글 어스에서 화각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매빅이 23mm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거의 다 23mm예요. 그 짐벌 교환하는 거 빼놓고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 여기에 요거는 이제 했으니까 저장을 하고요. 요거는 Recent Save. 그래서 우리 어썸 시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죠. 서버에. 자, 그 요거 말고 제가 다른 걸 하나 불러 볼게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고도인가요? 저 빨간 선은? 네네네. 네. 자, 요거 없애버리고 아까 저기 미션에서 다른 거 하나 열어볼게요. 어떤 걸? 아까 요거 제가 했던 거 오늘 아침에 비행했던 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안 보여드리지 않은 게 아까 지금 여기 질문을 주셨는데 밑에 있는 거. 여기에 지금 고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 전체 고도가 안 나와 있는데 얘를 CGV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면 그러면 얘 고도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CSV 파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능선이에요. 능선 위로 60m로 올라갔다가 이게 논밭입니다. 능선을 넘어서 논밭에서 20m로 고도를 낮춰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펜션 이렇게 흰 건물 있는 데 있죠? 글로 오면서 60m로 고도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오빗을 하는 거, 펜션 여기를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서 오빗을 하는데 고도가 좀 높아졌죠? 얘가 여기를 70m인가 해놨거든. 여기는 60m지만 왜냐면 여기에 산이 제일 높은 데야.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60m지만 점점 70m였죠? 70m, 70m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 지면하고 충분히 거리가 되는지 이거 갖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무 같은 거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걸린데가 거기 있으신가요? 여기 앞부분 30m 했을 때 여기서 걸려요. 요 정도에서. 예. 네, 앞부분에서. 아니 저렇게 지금 처음에 할 때 저렇게 띄우면서 하진 않으신 거죠, 지금. 저 정도. 처음에 걸렸을 때. 예, 네, 그때는 30m 했던 거고 얘는 지금 60m예요. 근데 우리 영상은 스쳐 지나가는 게 제일 멋지긴 한데 뭐 대마이라고 해 가지고서 싹 그 고도 한 1~2m로 싹 스쳐 지나가야 진짜 영상은 제일 멋있죠. 견정대라는 얘기네. 아니 근데 고도만 확실해지면은 조금씩 낮추면서 해서.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다 저장을 했으니까 자 나가서 한번 날려봅시다.